우리 뉴스타트 프로그램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다. 죽은 자도 살린다. 그래서 우리는 죄 속에서 죽어 있었던 죽은 자들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산 자가 되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런다. 그 생명을 받는 길은 믿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누구든지 내 보내신 자와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얻을 영생을 얻을 예정도 아니고 뭐예요?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예정이다가 옮겼느니라. 그래서 이 생명의 그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랫동안 우리는 죄인이었고 아직도 우리는 그 죄인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조건적입니다. 그 사단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조건적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조건적으로 오해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심한 게 뭐냐면 구원 받을래? 그러면 회개해라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그때는 구원을 받아서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예 그냥 이 교인들에게 뭐 돼 있어요? 상식화 돼 있습니다. 당연한. 그게 당연할까요?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회개하든 말든 뭐예요? 구원해야지.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야. 네.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직도 회개를 안 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면 그 기쁜 소식이요 아니요? 그거 대박이요. 예. 네. 그거 참 기쁜.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미국말로 하면 뭐 성경적인 단어도 이게 그 진짜 뜻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Good news. 야, 이거 참 기쁜 소식이다. 그게 이제 복음이라는 말의 진짜 뜻이에요. 회개해라. 그러면 구원 해줄지 안 해줄지 내가 좀 조사를 해보고 나중에 결정해서 알려주겠다. 그건 별로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구원을 하시는 일이 정말 회개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죠? 자세히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 지방 예조로 배에서 나오시면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을 거하는데 이제는 쇠사슬로도 아무나 아무도 잡아낼 수도 없고, 자, 뭐 완전히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내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래서 귀신으로부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해방시켰어. 그렇게 했어요. 성경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 회개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같은 마가복음 5장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걱정이 돼요. 이것도 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성모 박사 회개 안 해도 구원해 준다 카더라. 이렇게 되면 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라야 여러분 암이 나니까 할 수 없어. 그렇죠? 예, 네,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생명, 곧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러나 종교인들이 가르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입니다. 그건 종교인들이. 그래서 회개하고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하지. 그거는 우리가 뭐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당연히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당연해요? 우리도 아직 무슨적이니까? 네, 조건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진짜 세포 속에서 생명이 왕성하게 일을 하시려면 이 조건적인 물이 많이 빠져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보면 물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낸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주 맑은 아무 깨끗한 무조건적 사랑의 성령의 물로 악령의 조건적 사고 방식을 자꾸 씻어내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힐링입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야. 자. 여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면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다.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병은 더 중하여졌던 차에 누구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들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때까지 누구만 찾아댕겼다? 의원들만 찾아댕겼어. 돈만 다 쓰고 병은 더 뭐예요? 병은 더 중해졌다.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 그 무슨 소문을 들었길래 이 여자가 그 예수님이 움직이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따르는데 그 예수님의 옷이라도 손을 대면
닿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됐어. 아시겠죠? 예. 네. 뭐를 듣고? 왜? 소문을 듣고.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 무슨 소문을 들었길래, 아, 예수는 병 척척 났는데, 그런 소문일까? 무슨, 이 여자는 그 예수를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그 이유가 뭘까? 이거를 생각해야 돼. 아, 예수가 낫게 해줬다고? 문둥병자. 자, 예수의 소문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을 만났습니다. 만난 게 아니라 상당히 먼 거리를 두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10명이 모두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랬어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무슨 말밖에 안 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가라사대 14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 다 낫다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 너희 다 낫다는 말이에요. 그게 왜 낫다는 말인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사가 따로 없었습니다. 누가 의사? 제사장이 의사 노릇했어요. 그래서 어떤 병, 문둥병 같은 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이 문둥병에 걸린 건 맞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면 그 사람은 문둥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너 문둥병 걸려서 이렇게 할 수도 없었고 그것은 효력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문둥병 환자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사회로부터 뭐예요? 격리가 되고, 다른 사람이 사는 데 와서 섞여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문둥병자는 문둥병자끼리만 살아야 돼.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많은 시장이 있는데 접근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건강한 사람들이 돌을 돌고, 저를 가라 그랬어. 그런데 이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린 이 여자, 혈루병이라는 병은 하혈을 한다는 거예요. 하혈, 피가 자꾸 나오는 하혈을 한다. 그 당시는 여자가 생리 중에 있는 여자를 불결하다고 그랬습니다. 부정하다. 그래서 남편도 그 생리 중에 여자 부인에게 접근도 못하고 그래서 철저히 그걸 따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게 생리 중한 여자도 부정하다고 여겼건을 시도 때도 없이 뭐예요? 자꾸 하혈을 하면 이 여자는 그냥 부정한 여자예요. 그리고 그 부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게?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 줬다는 거죠.
저주해가지고 저주받은 여자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맨날 불결해. 그러니까 이 여자 결혼할 수 있어 없어? 못해. 그러니까 일평생 그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살고 있는 여자야. 그래서 일반인들 볼 때 다 그렇게 생각했고 또 그 여자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 소문, 이 소문이야.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그런 건 뭐요? 너희들이 낳았으니 너희가 문둥병으로부터 치유됐다는 것을 확인해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병 걸렸을 때도 병 문둥병이었다라고 진단할 책임도 있고 낳았을 때도 아무나 낳았다고 얘기할 수 없어. 반드시 제사장이 검진을 해보고 아 낳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낳고 낳은 이제 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돼 있어. 그 당시 뭐 제사장의 그게 대단했죠. 자, 아닌 게 아니라 이 열 사람이 저희가 가다가 뭐예요? 가다가 나왔어. 예수님이 어떻게 나왔어 이 사람? 문둥병에 걸린다는 거, 여러분 그것도 면역력이 아주 약해지면 그 문둥병 균이 균 때문에 균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 볼 때 참 불쌍해. 그래서 생명을 쫙 줬습니다. 왜? 불쌍히 여기시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깨끗함을 받았는데 몇 명이 다? 열 명이 다 나아버렸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문둥병은 혈루병보다 더 심각한 저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둥병 환자를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그 문둥병 환자를 치유했다면 그 예수님이 누구라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준 문둥병이기 때문에 인간이 절대 못 고쳐. 만약 누구만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만 고칠 수 있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하면 문둥병이 나.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그 병이야. 근데 이 열 명이 다 나버렸어.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아홉 명이 다 나버렸어.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영광을 돌립니다. 와! 이분이 하나님임에 틀림이 없다. 열 명 중에 한 사람만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에게 돌아왔어. 아홉 명은 어떻게? 대박! 그러고 가버렸어. 대박! 그러고 가버렸어. 그런 놈도 아무 회개 없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문둥병을 고쳐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뭐만 하면 요청만 하면 요청 구하기만 구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열 명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열 명 다 일로 와봐. 지금부터 회개 시작. 너희들이 지은 죄 중에 한 개라도 빼먹으면 내가 낫게 해줄 수 없어. 내가 구원해 줄 수 없어. 그런 교리를 조사 심판 교리라 그래요. 아시겠죠? 회개를 하나도 일생 동안 지은 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회개해. 낱낱이 기억해라. 어떻게 기억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짓는 대부분의 죄는 우리가 죄 짓는다고 생각하면서 지은 거 별로 없어요. 예, 98%는 나는 뭐예요? 옳다고 생각한 게 그게 다 죄야. 그런데 어떻게 다 기억해?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조사심판이라는 교리, 다를 배우고, 그거를 부인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야, 내가 과연 일일이 내가 지은, 일생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할 수 있을까? 그것도 확신 못하고 이렇게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한심한 겁니다. 참 불쌍한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그렇게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저는 그거를 모르고 안식일 교회에 들어갔어요. 죄양반 때문에 그런 교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죄양반만 보면 너무너무 기뻐요. 내가 이런 교리 있는 교회에서 드디어 우리를 박차고 떠났다는 것에 자 성경을 보면 다 사람이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에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 환자만 사마리아인 환자다. 유대인들이 나머지 아홉 명은 유대인들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사람들은 완전히 시리아인들, 이방민족들하고, 본래는 유대인들이었는데, 혼혈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절대로 저런 놈들은 피가 섞인 놈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천국에 들여보내지 뭐예요? 않는다. 유대인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만. 그래서 이 안식일교, 제가 안식일교가 댕길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들만. 이렇게 생각. 왜? 우리만. 토요일에 교회 가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생각. 하, 그 문제는 제가 풀지를 못하고 35년간을 안식일 교회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 문제가 다 풀렸어요. 아. 시원한지 몰라. 그래서 제가 이런
건강 강의를 하다가도 항상 끝날 때쯤 되면 교회는 토요일에 가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그 말을 언제쯤 할까? 이거를 참 망설이고 그거 하는 게 됐어. 근데 이제는 그 말 안 해도 얼마나 좋아요. 자, 사마리아인이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이라는 문둥병 환자가 아니라도 뭐예요? 천국 못 가는 사람. 그거는 사마리아인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우리 조상들이, 그 아시리아, 악독한 아시리아 사람들과 혼인하고, 피가 섞이고, 이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리가 없지. 그 우상숭배. 그 미개한, 악한, 그렇게 생각.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왜 이 열 명의 문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 달라고 했을까? 이 사람들도 소문을 들어보니까 뭐예요? 1장에 보면 어떤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어떻게 손을 대신다.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네. 문둥병 환자한테 아무도 손 대면 안 돼. 손 대는 거 불법이에요. 그 예수님은 문둥병 환자에게 손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소문이 안 났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와, 이거, 아니, 저 사람이, 저 예수라는 젊은 목수, 어떻게 문둥병을 낫게 하냐?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점점, 문둥병 환자나 중풍병자나 이런 사마리아인들, 자기들은 구원받을 가망이 뭐예요? 전혀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저런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천국 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응? 즉,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신의 자격으로는 절대로 천국문 근처도 뭐예요? 못 갈 사람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갈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무조건에다가 뭐만 더 하면 돼? 믿음. 회개란 건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이 말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 그럼 계속 구원받고 자꾸 짓고 뭐 회개하다 안 해도 뭐 하늘 가는 거네? 그거를 제가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제발 말아달라 이 말이에요. 룰라랄라가 아니다 이 말이야. 여러분 룰루랄라는 누가 한 겁니까?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를 룰루랄라고 갚으렸어.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만이 뭐예요? 와, 회개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분은 나를 치유하셨구나. 그래서 예수께 룰루랄라 하지 않고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돌아와? 더 감사한 사람이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더 감사한.
이렇게 생각했어. 나는 유대인 문둥병자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잡아주겠지. 그래서 뭐 자기들이 나 뭐 그럴 수도 있다. 왜? 자기들은 유대인이니까. 그러나 사마리아에는 나는 유대인도 아니야. 아예 없어. 사마리아인에다가 거기다가 문둥병이라는 저주까지 받았으니 도저히 절대로 갈 수 없어. 그랬더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묻습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법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은 자, 하나님만이 낫게 할 수 있는 자기 문둥병 낳았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맞죠? 맞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를 낳게 했으니 그리고 자기는 이때까지 회개한 적도 뭐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라면 나는 이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도 천국 갈 수 뭐요?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뭐요? 구원했다. 네 회개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는구나. 믿어주는구나. 나는 구원이야. 그런 이 문둥병자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 회개 내용이 뭘까요? 아, 예수님, 제가 우리 친구 문둥병자 밥을 몰래 훔쳐 먹었습니다. 뭐 이런 거 회개할까요? 회개라는 말은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나는 올바른 길로 가는 줄로 알고 달리다가 신나게 달리다가 이 길로 가면 틀림없이 바로 가는 거야 하고 달리다가 어디쯤 가서 어떻게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가지고 어떻게 해? 예. 무슨 턴? 유턴 하는 것을 인생의 방향을 생각의 방향이 완전히 정반대로 쓸 회개라 그럽니다. 사고 방식이 조건적인 사랑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뉴스타트에 와서 이게 틀린 거네? 이게 바로 나를 죽이는 거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네? 이게 바로 나를 죽게 하는 사망이네? 아니, 내가 이 길을 달리 암 걸릴 수밖에 없었네? 와, 그러면 나는 살기 위하여 어떻게? 유턴 해야죠. 그거를 회개라 그래요. 그리고 이 성경 그 본문 그 원어가 헬라 말입니다. 헬라 그리스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 말로 그 회개라는 말의 뜻이 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라 그러면 자꾸 뭐라고 생각하는 자백이라고 생각해요. 자백, confess입니다.
그러니까 아 잘못했다고 뭐예요? 내가 인정하고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잘못했다고 하는 그래서 이 confess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메타노이에오라는 말입니다. 여기 이제 메타라는 말은 후입니다. 후, 뭐 후에 노이에오 노예오라는 말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가진 뭐요? 후예라는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여기는 메타 그리스 말은 후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 함께 깨달음과 뭐예요? 함께. 네, 그래서 영어로 하면 with. 깨달음이 있어야 내가 회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일로 가면 서울 가는 거라고 가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보니까 내가 평양으로 가고 있어. 유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그 깨달음이 있어야 유턴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는 회개를 이제 할 거예요. 왜? 깨달음이 왔어. 와! 하나님은 내가 이때까지 생각해왔던 그런 죄가 많은 놈은 벌져서 문둥병에 걸리게 하고 저주하고 그런 분이 뭐요?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 같은 사마리아인일지라도 문둥병일지라도 뭐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치유해 주시고 구원 하시는 분이 이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계셨는데 오늘 예수를 만나고 나니 뭐요? 만나서 문둥병이 낫고 구원을 받고 보니 어떻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네. 그러면 유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을 받은 깨달음이 없이는 회개가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confess는 뭐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U-turn 해가지고 서울로 가다가도 실수할 수 뭐요? 있다. 그때는 confess 자백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두 단어가 완전히 달라. 응?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정말 이 문둥병 환자,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는 아무 조건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갔을 때, 네, 그 옆에 강도가 한 사람, 예수님 그 옆에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 같으면 이분이 하나님이라면 자기도 가만히 있어 없어 가만히 있다고 느꼈어. 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뭐 수건으로 뒤집어 씌워놓고 뭐예요? 침 뱉고 발길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래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이 불쌍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꼭
구원해 주십시오. 그를 옆에 십자가에 달려가서 보니까 와, 이 세상에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예수가.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강도가 철 들 때부터 한 짓이라고는 무슨 짓밖에 없어. 사람 죽이고 죽이고 강도질한 것밖에 없어. 자기가 자기를 봐도 이 천국 갈 리가 없어. 그래서 하하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나는 아무 착해봐야 소용 있어 없어. 착해봐야 소용. 자기는 천국에서 이미 잘렸어. 그런데 예수를 딱 보니까 뭐예요? 저렇게 자기를 주먹치고 침뱉고 발길질하고 용서하시는 그 자기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으면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야만 자기 같은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분이라면 나를 기억하실 믿었다 이 말이에요. 자격 있어 없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뭐요? 천국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이 그래 그럼 지금부터 회개해봐라.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구원을 진짜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받으면 나오게 다음에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 예수님도 알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조건으로 회개할 때는 그거는 회개가 아니고 알랑방구에 불과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거 안 하면 구원 안 해주니까. 그거는 진정한 회개도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회개해야만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회개는 구원 받으면 저절로 뭐예요? 하지 마라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상구 박사님처럼 가르치면 회개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왜?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냥 조건 없이 구원해. 뭐요? 대박 거르고 다 막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박 거를 사람들은 할 수 없고 예수님도 할 수 없어요. 그 가서 잡아와서 회개라고 족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문둥병을 낫게 해줘도 또다시 될 사람이요. 재발할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낫게 해줬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만이 감사할 일이 더 많아.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자, 그 이런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혈류병 앓는 여자가 이런 소문. 그 다음에 또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삭개오라는 세리입니다. 이 세리는 이 시대에 절대로 천국 못 가는 사람. 왜? 동족들을 착취해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바쳐? 로마 정부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협박도 하고, 그렇죠?
자기한테 뇌물을 갖다 바치면 세금도 조금 덜 내게 해주고, 미움은 뭐예요? 더 많이 내게 해주고. 그래서 이 세리라, 그 당시에 세리라 그러면 이거는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하나님이 절대로 지옥에 보내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 사케오라는 이 세리장이 자기가 어떻게 결심을 잡는 이 세리가 돼가지고 나쁜 짓을 너무너무 한 거야. 자기가 자기 옛날에 나쁜 짓 한 거 생각해 보면 절대로 천국 가서는 안 될 놈이야. 그런데 이 사케오도 누구의 소문을 들었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내 같은 놈도 뭐예요? 가망이 있어 없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여리고로 이제 오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날따라 왜 여리고로 오셨죠? 사케오 보러 왔습니다. 왜? 사케오가 자기를 기다렸어. 응? 왜? 예수가 하나님이라야만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그렇게 보고 싶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다른 계획도 없는 사케오 때문에 온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런데 사케오 키가 작아. 전부 막 그 당시 막 예수가 유명했잖아요. 길에 빽빽하게 서서 예수가 지나가는 거 보려고. 근데 사케오는 난쟁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뽕나무 위로 기어올라갔어. 그때는 나이 든 사람이 나무 뛴다든가 나무에 올라가는 놈은 아주 무력이었어. 근데 체면 불구하고 왜? 저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저기서부터 오는 건데, 저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천국 가는 건데, 갈 수 있는데. 탁 서는 거야. 나무 밑에 서가지고 뭐라 그래요? 사케오야. 이름을 불러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 이 동네에 온 것은 누구 때문에 온 거요? 사케오 때문에.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가 온 집에 뭐요? 하룻밤 자야 되겠다. 뭐 회개했어 안 했어?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것도 가문의 영광이요. 이건 엄청나게 사람들이 와. 그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로 저 새끼 같은 놈은 천국 갈 자격이 뭐요? 없는 세리 집에 세상에 누구 집에서 자야 되겠다. 같은 유대인들 아니 아니면 다른 이방인 사람 집에 절대로 안 들어가. 집에 들어가는 거 그건 아주 나쁜 거야. 문도 못 대고. 세리 집에 들어갔습니다. 천만의 말씀.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기다리고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의 집이든지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네. 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이게 막 갑자기 어떻게 대박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해 자기 이름도 알아 자기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도 뭐야 알았다는 얘기야 그러니 자기 마음 아시는 분인데 이거야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분임에 틀림없어 여러분 삭개오 뽕나무 아래로 내려오면 예수님이 지금부터 회개해봐 그러면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갔으면 그게 아니야 그래 그래서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저녁에 하룻밤 신세 져야 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대. 아니 저 어떻게 저 세리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무사람들은 개님을 조건적인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저런 세리집에는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누구 집이라야 들어가? 이상구 박사쯤 돼야 들어가지. 또는 남은 자 이제 이렇게 돼요.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삭개오가 뭐예요? 시킨 짓도 아닌데 뭐예요? 제가 도색질한 거 다 가격.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집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막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회개가 뭐요? 저절로. 아, 그래서 구원을 받아도 병을 낫게 해줘도 감사를 그 감사의 감동을 받고 안 받는 사람이 그게 이제 바로 성령의 문제다. 성령을 거부하면 감동이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시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뭐요 이르렀으니 이 삭개오는 이방인이요 여리고 사람 여리고 사람은 유대인 아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뭐요? 아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세상의 세리를 보고 아, 박수. 이거 이거. 응? 응. 이러니 이런 막 세도 자딱하더라. 응? 열 명의 문둥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도 낫게 해줬다. 귀신 들린 사람도 뭐예요? 귀신 쫓아내주더라. 이 놀라운 소문을 이 혈루병 환자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혈루병 환자는 그런 모든 소문을 분석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자기를 뭐예요? 알고 계시다. 그것도 알겠어. 그래서 내가 그 바쁘신 예수님께 구태여 가서 말을 걸고 귀찮게 해드릴 필요 없이 그분의 뭐요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분은 나를 아시. 그 믿음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서야 안 나서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야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절대로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그렇죠.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저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구원의 결과라. 아시죠? 네. 구원의 결과. 아, 그래서 회개하세요. 무슨 말과 같아요? 회개 없이 일단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 받으세요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야. 회개하라는 말은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부터 받으면 회개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 회개가 안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구원 받은 게 아니다. 아시겠죠 이제? 네. 자,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삭개오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잃어버렸어요? 사단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얘가 어떻게 자기를 떠날 수 있었다. 내가 오늘 삭개오 구원하러 그 잃어버린 삭개오를 구원하러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구원하러 왔어요? 온 세상 사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주지 않아. 왜 사단이 계속 거짓말하고 있어. 너 같은 놈들은 어림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도 죄 많이 지었잖아. 그렇죠? 시어머니도 많이 미워하고. 우리 한국 여성들은요. 시어머니 미워하는 게 본능인 것 같아. 고개를 끄덕끄덕. 그게 뭔가 하면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한국 여성들은 뱀 무서워하는 거 본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안 그렇습니다. 여자애들이 뱀 가지고 놀아. 그 제가 너무 경악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래요. 어떤 무서운 일, 아주 두려운 일을 반복해서 자꾸 당하면 우리 속에 뭐예요? 그게 그냥 그 이름만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여성들은 뱀 하는 말만 들어도 어떻게? 뱀 그래도 소름이 끼치려고 그래. 그래서 진짜 뱀 아니고 종이에다가 뭐예요? 뱀 한 마리 그려가지고 뭐 생각만 뭐 이게 종이 없는데도 왜 이래? 그 이만큼 본능적으로 뱀을 무서워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미국 여자들은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고 제가 미국 가서 아주 김샜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게 1970년도인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는 갓난 아기들, 뭐,
6개월, 뭐 3개월 이런 애들은 자기 가족 아니고 다른 낯선 사람만 보면 무조건 울었습니다. 근데 이 미국 애들은요, 이게 신경질 나게, 이 자식들은 웃어! 웃어. 안 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움이 훨씬 적어. 그 우리는 애들을 자꾸 두려워하게. 맨날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래요? 아저씨 이놈 한다. 할아버지. 모든 사람이 다 이놈 하는 거야. 이놈하고 또 뭐예요? 혼내주면. 우린 그렇게 키웠으니까 애들이 본능적으로 타인을 보면 무슨 그래서 그 두려움이 유전자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모로 뭐예요? 문제점이 많이 있구나. 그게 다 우리 조상 때문이에요. 옛날 문화, 그리고 권위주의적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도 아저씨가 이놈 한다 하니까 자꾸 그럼 뭐요? 뭐 이랬다고 애들한테 그렇잖아요. 그러나 미국 문화는 뭐예요? 어린애들 보면 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이. 그러니까 애들은 다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야. 낯선 사람들은 다 자기 보고 뭐요? 하이. 이쁘다. How pretty you are. 다 그렇게 기쁜 얼굴을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나. 제가 언제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하루는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는데 앞자리에 한 6개월 된 아기를 가지고 얘가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바로 뒷자리에 앉은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저는 울 줄 알았는데 이 자식. 아 기분 나쁘대요. 새끼들은 안 울어. 네. 그리고 이것들은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눈 도록도록 합니다. 우리 애들은 뭐요? 눈 어떠잖아. 이게 유전자가 많이 나쁜 방향으로 된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사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시험은 무셔. 무섭죠, 그렇죠. 예. 네. 한국 여자들 그렇더라고. 예.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저 상담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미국서, 시어머니가 한국에서 와가지고 두 달을 있는데 죽는 줄 알았대요. 시어머니가 뭐 되게 못되게 한 것도 아닌데 무조건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한 집에 있으면 뭐예요? 긴장돼 안 돼? 그렇죠. 긴장 안 되는 사람 손들 보세요. 근데요. 이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시어머니가 골치 아픈 게 아니라 사위한테 장모가 골치 아파. 그래서 그 고부 간의 갈등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예,
이 남편이 장모만 어머가지고 왜 미국에는 한국에서는 막 장모가 사위 어머 딸잘 봐달라고 막 닭도 잡고 막 하는데 이건 그런 문화가 없어. 당연히 지가 잘 봐줘야지 우리 딸을. 또 딸들이 뭐예요? 대가가 다 남편을 쥐고 흔들고 있으니까 장모가 와가지고 자꾸 사위한테 큰소리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장모가 문제입니다. 그 저는 한국에 왜? 그리고 저는 그런 문제로 이 고부간의 그 갈등으로 참그 밉고 무섭고 해가지고 유전자가 꺼져서 병든 사람들을 그런 며느리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시어머니가 두달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 갔는데 그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고무신을 벗어놓고 못 가져왔다고. 근데 세상에 그 고무신을 만지질 못하겠더래. 무서웠어. 시어머니가 뭐 잘못해준 거? 시어머니 쪽에서 볼 때는 뭐요? 내가 미국 가서 얼마나 걔한테 싹싹하게 잘해줬는데. 아무리 잘해줘도 뭐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요즘은 며느리들이 간땜이가 부어가지고, 시어머니가 뭐 맛있는 거 해가지고 왔다 그러면 뭐요? 이제 두고 가라 그러잖아. 무조건 싫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참, 우리는 그만큼, 그러니까 한국 여성들에게는 시어머니, 이 결혼 전인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없다고! 또 시어머니가 싫대네? 참. 그래서, 야, 우리 남자들은 도저히 그 차원을 이해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전들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환자, 특히 암 환자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 여러분이 사실 이 암이라는 병이 낫기 위해서 야, 회개해야만 구원을 받지. 이렇게 조건을 갖고 있으면 유전자가 잘 켜지지를 뭐예요?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2부 세미나를 하는 목적이 바로 이거라. 그래서 야, 회개가 구원 아닌 거구나. 그렇다면 내 마음이 뭐예요? 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 회개 다시 안 하겠다는 말은?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회개를 안 해도 자기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사랑의 하나님이 한 것을 조금이라도 뭐요? 믿어주고 요청만 하고 다가오기만 해도 뭐요? 회개하라 소리 하지 않고 고쳐주시냐? 아시겠죠? 왜? 왜? 그 이유가 뭐예요?
물론 그 이유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무조건적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무조건적으로 사랑할까? 그 세리도, 그 강도, 그 새끼도. 어? 그거는요. 네. 네, 이거 보시면 이제 끝납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야곱아, 너를 뭐 하신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뭐요?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켰나니 너는 뭐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 만들었잖아. 자식이냐? 착하고 안 착하고를 일단 떠나서 너는 내 자식이다 이거야. 그 말이 맞아 안 맞아? 맞죠. 응. 응. 내가 만들었다. 이런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조사심판 같은 교리가 있을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차, 그건 아니지. 절대로 아니죠. 자, 그래서 또 여기 보시면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 사라짐 같이 어떻게 했으니? 한글이 용서했다. 그래, 그러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뭐요? 구원했다. 왜? 그 이유는 바로 위에 있습니다. 여기.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너는 내 종이나 내가 너를 뭐요?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그러니까 내 빽빽한 죄가 아무리 구름같이 빽빽하게 많아도 안개같이 빽빽하게 많아도 나는 내 아들의 피를 흘려서 너희들의 죄를 뭐요? 완전히 도모했다 이 말이야. 왜? 내가 너 만들었잖아. 그 다음에 속 시원해야 안 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유전자 팍팍 켜지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팍팍 켜지. 예.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 기쁜 소식을 안식일 교인들에게 전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야 돼. 안식일 교인들이 이걸 좀 알아야 돼. 안식일 교인들 너무해요. 그 착한 사람들이 아, 구원 내가 하늘 아래 갈 수 있을까? 이러고 있는데 참 답답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말을 들어라. 엄마 배에서 나무로부터 너는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네가 나를 전혀 모를 때 엄마 배 속에서 나왔을 때부터 나 하나님이 너를 뭐요? 안고 키운 거야. 키운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나이 먹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고 백발이 되게까지 내가 너희를 내 품에 뭐요? 품을 것이라. 왜? 뭐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 네. 내가 너희가 지었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의 품으로 안고 품을 것이요. 또 뭐요? 부터 구하여 낼 것이다.
다른 이유 없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권은 어떻게 어디 있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다면 내가 병 낫고 안 낫고에 너무 집착할 필요도 뭐 없어. 이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수록 여러분의 병 유전자는 더 잘 켜지고 병은 더 잘 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상상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더 이상 나는 속지 않을 것이야. 확신 속에서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시면서 치유받으시고 우리 다 함께 천국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